오늘의 마지막 그래픽은 와 지도입니다. 와 엄청나요. 엄청 커요. 네. 지도가 와 키만해요. 그러네요. 네. 사람 키만한 큰 지도가 나왔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뭐 보니까 대충 알겠어요. 어 김명국 씨. 네. 아는 지명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뭐 많죠. 뭐 이거 뭐 어디가 좀 눈에 띄시는지요? 여기 뭐 태백산도 있고요. 충주 뭐 청풍 다 여기 있고요. 충청도, 충북, 충남 지역. 네. 그다음에 경산도 지역, 그다음 전라도 지역. 전라도 지역. 여기 좀 거의 다 그렸는데요, 지금. 그러면은 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아우르는. 네. 아, 그거 아는데 말해도 돼요? 뭡니까? 삼도군수 막 그 삼도 군수? 삼도군수? 그 이 세 개를 예. 합해서 삼도군수라고 부르는데. 아 그래요? 네. 거기 군수 누구십니까? 아니 몰라요. 몰라요. 삼도군수라고 할 것이다.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네. 지명이 이렇게 쫙 있는 지도인데요. 어허. 근데 사실 지도라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뭐. 길을 찾기 위해서 만든다든지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여기서 인형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보민 씨가 독주예요. 지금 장구 인형이 다섯 개고 김명국 씨가 세 개, 네. 서동주 씨가 두 개이기 때문에 네. 두 분은 그래도 충분히 역전 기회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요.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중 이 지도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용도. 1번 여행용. 여행용. 2번 행정용. 3번 보부상용. 4번 군사용. 지금 제가 1등을 달리고 있는 황범희 씨부터 답을. 저 그럼 제가 소신껏 좋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네? 행정용 아니면 군사용인 것 같은데. 네? 4번 군사용. 군사용. 네. 아, 예. 군대에서 네. 썼을 것이다. 좋습니다. 네. 김명국 씨, 네 똑같습니다. 이하동. 똑같습니까? 네. 어디 봐서 군사형이라고 좀 확신을 하셨죠? 여기 지금 그 보면 병영이 있고요. 아 병영.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다니는 그 루트 뭐 이렇게 해 다니는 길에다가 이렇게. 강을 따라 다니는 길 이런 길들을 다 이렇게 빨간 선으로 이은 거 보니까 뭔가 군사형으로. 예. 군사형의 목적이 있겠다 싶은 생각. 좋습니다. 오호. 그렇다면 오호? 저도 아니 저는 군사형으로 하고 싶은 게 왜냐하면 보부상은 너무 넓은 지역이잖아요. 보부상이 다니기에는 네. 그리고 행정용이면 보통은 좀 작은 부분을 할 것 같거든요. 네네. 나의 군, 나의 뭐 이런 네네네. 도시 이 정도만. 네.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군사용이다. 좋습니다. 이렇게.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일단 그 지도에 가려진 그 종이를 한번 떼보시죠.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삼도 합도. 삼도 합도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뭔가요, 위원님? 네, 그 말씀들 하신 대로 충청도와 전라도와 경상도 삼도를 합쳐서 그린 지도입니다. 아까 뭐 삼도 군수가 나오던데 삼도 예, 군수는 없는데 삼도 수군 통제사는 있죠. 수군. 아, 그러면 삼도 수군 통제사가 사용했던 군사용 지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정답입니다. 네. 삼도를 지금 그린 건데 위원님 이렇게 세 개의 도를 그린 이유가 있습니까? 삼도 수군 그 통제사는 그 임진왜란 때에 그 설치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는 그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 중에서 그 1대 수군 통제사였고 2대가 원균이고 3대가 다시 이순신 장군이 그 수군 통제사가 되거든요. 네. 이 그 1895년 그 폐지될 때까지 300년간 유지됐던 수군 그 통제사들이 그 사용했던 지도입니다. 제가 사극할 때 예. 많이 봤던 지도 같아요. 잠깐만요. 네. 예, 불멸의 예. 이순신 나오셨었잖아요. 베란들 전이도 모두 잃었고요. 우리가 이겼어라. 그때 제가 이순신 장군 옆에서 보좌를 했던 송희립 전문이었죠. 네. 예, 여산 송씨 송희립 때. 그러면 드라마 세트에서 이런 지도도 비슷한 거를 좀 쓰셨나 봅니다. 분명히 봤었죠. 쓰고 이제 우리 물길에 가지고 이제 남쪽을 많이 이제 비치긴 했지만 네. 어영담 이제 그 어부 얘기 나오면서 남쪽을 많이 쓰긴 했지만 이 전체적인 지도도 많이 썼습니다. 그렇군요. 삼도수군 통제영이죠 원래 통제영. 네. 예, 예, 예. 삼도수군 통제사들이 쓰던 지도가 나왔는데 아까 이상태 위원께서
이순신 장군도 삼도수군 통제사였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네. 오늘 나온 지도가 삼도수군 통제사가 쓰던 지도다. 네. 그럼 이거 이순신 장군님이 쓰던 지도예요? 혹시? 아쉽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누가 쓰던 지도? 이거는 그 삼도수군 통제사 중에 그 제118대 삼도수군 통제사였던 이경철 통제사가 그 사용했던 것이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보관해왔던 아주 귀중한 지도입니다. 네. 후손들께서 정말 귀하게 보관을 해오시고 대대손손 전해 내려오는 정말 보물 같은 지도가 나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118대 후배분이 쓰시던 거네요. 그렇죠. 아, 아마 이순신 장군께서도 비슷한 지도로 아마 작전을 짜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거보다는 조금 빈약하더라도 아마 예, 비슷한 지도를 겁니다. 분명히 쓰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위원님 어디를 먼저 한번 보면 좋을까요? 그 통영과 한산도를 보시겠습니까? 통영이 여기 있습니다. 통영. 통영. 통영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통영. 충무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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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이제 이 통영의 지명이 어딘가에서 유래가 됐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잠깐만 여기 서동주 씨가 알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오늘 정말 너무 귀한. 통영이 어디서 유래됐나요? 고마워지는데. 통제형. 를 줄여서 통영 아니에요? 아. 수군 통제형을 네, 줄여서 수군 통제형을 줄여서 통영. 예, 굉장히 자세가 지금. 아니, 이건 아는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김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끄덕. 맞아요. 네, 삼도수군 통제형에서 통영이. 네,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통영은 삼도수군 통제사의 그 본영이 있던 그런 거고 지금으로 따지면 해군 본부입니다. 그 해군 본부인데 그렇다면 그 최초로 삼군 통제사형이 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최초로 삼군 통제형이 있던 곳. 네, 그치, 이순신 장군 하면 떠오른 거 어디죠? 이순신 장군 하면 떠오른 한산도. 한산도. 아 맞습니다. 예, 이 한산도는 그 원래의 이순신 장군이 그 임진왜란 때 1593년에 그 이 통제사형을 거기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로 삼군 통제사형은 한산도에 있었죠. 예. 그렇군요. 여기가 이제 최초의 수군 통제형이 있던 곳이다. 한산도.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아까 통영이 수군 통제형의 준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통영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통영이란 말이죠, 위원님. 그 왜 그런 겁니까? 그 본영은 한산도에 있었는데 네. 이거를 통영으로 옮겨요. 언제 옮기느냐면은 1604년 선조 37년에 9대 통제사였던 이경준이 한산도에서 그 당시 이름은 두룡포예요. 두룡포가 지금은 통영이죠. 그 통제형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통영이라는 명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그때 안 옮겼다면 지금의 한산도가 통영일 수도 네. 있는 거네요. 그렇죠. 통영도 통영의 이름을 안 가질 수 있겠네요. 또 지도를 또 안쪽을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칸들이 좀 꽤나 있는데요. 노란색으로 색칠된 네모칸들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왜 그런 걸까요? 노란색 네모칸. 일단 뭐라고 써져 있어요? 지명인 것 같은데. 지명이에요, 지명. 여기 보면 김천 아닙니까? 김천. 네. 아, 근데 이 노란색깔 네모들은 빨간 선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예리합니다, 서동주 씨. 지름길? 지름길. 오, 지름길. 아니에요? KTX? 네. 혹시 그거 아닐까요? 군사 물자들이 있는 곳. 군사 뭐 식량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보관해 두는 곳. 역참입니다. 역참. 네, 역참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시대에 저기 공문을 전달하거나 또는 그 중요한 물건을 전달하는 공공 그 업무를 수행하던 그런 교통 통신 기관입니다. 통신. 제가 지도에서 또 낙서를 하나 발견. 낙서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영어로 P가 너무 많아요. P.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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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주 씨. 깃발이라고 생각했는데. 깃발. 깃발. 두 분은 깃발이다. 깃발을 그린 것이다. 파킹의 약자죠. 파킹. 주차 여기. 설마 조선시대 군사용 지도에 파킹을 썼을 리가. 이거를 인형 퀴즈를 한번 풀어보죠. 장구 인형 퀴즈. 좋아요.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 빨간색. 이 표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 말 목장, 2번 무기 창고, 3번 제단 제사를 드리는, 4번 봉화대. 봉화대? 봉화대. 봉화대가 네. 어떤 용도인가요?
그 뭔가 적군이 쳐들어왔을 네. 때 불을 붙여서 맞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알리는 네. 건데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것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모여 있거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모여 있다는 거는 네, 뭐 가까운 산이어도 네, 높거나 이러면 못 볼 수가 있긴 해 모여 있는 거 봐야 아닌가. 되기 때문에 봐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사실 이게 산 꼭대기에 있단 말이에요. 잘 보면 다 깃발들이 그러네요. 그래서 네, 봉화대인 것 같아요. 아. 공교롭게 산 위에 이런 네, 산 꼭대기. 표시들이 있다. 네. 그래야 나는 봉화대일 것이다. 좋습니다. 네, 저도 아 똑같이 갑니까? 네. 위원님께 정답 확인해보죠. 위원님 정답이 봉화대 맞습니까? 예, 세 분 다 축하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게 이제 위원님 봉화대를 표시하는 거군요. 네, 그 피자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네. 빨간 깃발입니다. 네, 빨간 깃발. 빨간 깃발. 빨간 네. 깃발로 이렇게 그 봉화대를 그 표시한 건데요. 대강 20미터부터 30미터 정도 간격으로 이제 표시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로다가 그 변방의 위급 사항을 중앙 정부에 그 알리는 그런 그 봉화대입니다. 네. 위원님 그러면 지금 봉화대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바다에도 이제 선이 있어요. 쫙 이렇게 깔려 있고 육지에도 내륙에도 이렇게 빨간 선이 있거든요. 요거는 그러면 봉화대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 바다에 있는 거는 수군의 네. 통행로입니다. 아, 수군들이 수군들의 통행로. 네. 바다 이렇게 간다. 네, 그 육지에 있는 거는 그 봉수로고 봉수로. 바다에 있는 빨간 선은 그 수군들의 그 통행로를 표시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지도와 상태가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보존이 잘 돼서 예.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여기 수군 통제사인 이경철 씨가 118대인데 118대가 그 영조 그 때거든요. 1755년부터 1757년까지 2년 동안 그 근무를 하세요. 네. 그때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아, 엄청 오래됐는데요? 1755년에서 1757년. 한 260년. 그러, 정확합니다. 예, 260년 정도. 근데 그 후손들께서 정말 보관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160년 된 거라고는 예. 상상이 안 네. 돼요. 50년 됐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정말요. 깔끔하게 네. 보존을 잘 해놓은 지도였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의 시간 드립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이런 군사 지도는 많이 남아있나요? 예, 군사 지도는 남아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아, 예를 들면 그 1582호에는 청구 관해방 총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물 1533호인 해동팔도 그 봉화 산악지도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귀중하게 주목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것도 보물이 될 수도. 자, 김명국 씨. 그 삼도 수군 통제사가 썼던 지도가 현존하는 게 많이 남아있나요? 현재는 유일본입니다. 어머! 유일본! 유일하다고? 저 황보미 씨. 아, 그러면은 지금 작품성으로 봤을 때 작품성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 지방의 화사하고 사자관들이 그린 식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지도입니다. 아, 수준이 굉장히 높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오! 자, 느낌이 온다, 느낌이 온다. 이거 이 정도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지금 장구 인형이 황보미 씨가 7개인데요. 네. 김명국 씨가 5개예요. 김명국 씨, 장원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맞추면 공동장원 됩니다. 네, 정확히 네. 맞추면. 그렇습니다. 네. 서동주 씨. 잘 쓰시면 됩니다. 그럼 기분은 좋아집니다. 자, 이미 졌어. 마음의 결정하시고 감정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초감정단 세 분의 추정 감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이상태 위원께서 아 귀하다 귀하다니까 억단이 나왔습니다. 와. 억도 그냥 억이 아니에요. 서동주 씨 37억. 와. 김명국 씨 4,500. 황보미 씨 8,000. 아마 초대 그 삼도수군 통제사하셨던 이순신 장군께서 만약에 이 지도를 쓰셨다면 네. 그 값어치는 한 45억 정도 될 겁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게 118대 이경천 장군께서 네. 쓰신 거라서 260년은 됐지만 네. 한 요 정도 가격이면 적당한 선이 아닐까 감정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의뢰품 과연 얼마의 추정 감정가일지 과연 김명국 씨가 정확히 맞히면서 공동 자원이 될지 지금 공개합니다. 조선시대 118대 3도 수군 통제사 이경철 선생이 사용한 지도는 과연 얼마의 추정 감정가일까요? 10만 단위 넘어가고 100만 단위 100만 단위야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5000만 단위
오, 선생님. 500 더 쓸 걸. 긍정했는데. 아. 500 더 쓸 걸. 3군 수군 통제사가 사용한 지도가 발견되긴 처음입니다. 그 내용도 이렇게 그 봉화로래거나 그다음에 수군 주둔지대거나 항로래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잘 그 표시가 되어 있는 아주 귀중한 지도입니다. 네. 아. 자, 지금까지 삼도 합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